이정우 전문가 FOMC를 준비해야 할 때. 네. 현지 시간 26일에서 27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장에 우리가 반영을 하겠네요. 네. 이 FOMC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오랜만에 주간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3%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대가 나왔는데 코스피 기준으로요. 근데 이제는 슬슬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한줄 키워드로 갖고 왔고요.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라고 나오는데 뭐 CPI 지수 발표 이후로 울트라 스텝으로 많이 가닥을 잡다가 지금은 다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많이 돌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75BP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느껴요.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좀 꺾인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세가 좀 나오면서 2400선을 어떻게 보면은 안착하면 좋겠지만 약간 꺾여서 마무리 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 주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뭐이 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단타 장세를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, 그다음 FOMC 이후로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장기 종목을 진입하는 게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큰지막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기예보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날 밖에 나가서 놀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7월 FOMC 이후에 시장의 중장기 방향이 나올까요? 8월의 잭슨홀 미팅, 9월의 FOMC까지 시장은 좀더 확인하려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뭐 큰지막한 거. 7월 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윤곽이 많이 갔다라고 해도 울트라 스텝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실히 보고 나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뭐 8월 달 잭슨홀 이런 거를 떠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차피 7월 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하반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, 어떻게 보면 연말을 준비하는 종목들도 이제 7월 달부터 진입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